너무 좋다. 근데 언니들 모두가 여기 안 맞다. 그래서 너무 제 자리가 또 있어요. 정말로. 아 그래요? 네. 방송 아시는 분이네. 알기만 조금 알지. 이렇게 유명하신 분 인사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윤희야 오락하나 지금? 보고 싶었죠. 얼마 만이야. 그치? 우리 너무 우리가 언니야 1010초 만에 만났지. 미래에서 온 우리 언니. 나 유튜브 시작했어 윤희야. 유튜브 한지 오래됐잖아. 너한테 잠은 좀 구하려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지 언니. 또 유튜브 말 잘하잖아. 말 잘하는 비법 좀 알려줘. 잘하잖아. 사투리부터 그럼 처음부터 안 맞나? 사투리 쓰면 대박나나? 사투리 일단 배워. 언니가 캐릭터가 있어야 돼.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 엘레강스? 지금 보는 건 엘레강스 하지만 허당. 엘레강스한데 좀 웃기지. 똑똑하지? 똑똑하진 않아. 살짝 똑똑한 척 하는 거야. 똑똑한 척도 못하는 사람 천시다 언니야. 다 어떤 척을 하는데 똑똑한 척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윤희가 더 똑똑하지. 언니 너한테 배운 게 많지. 그래서 나 패션 하고 싶어 윤희야. 뭐? 내 연기까지? 아니 유튜브를 이 언니가 오래됐더만은 아주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품을 얻는다고. 아, 옆에서 언니야 그게 약간. 아니라 패션 너한테 막 책들을 좀 알고 싶고 또 이제 너는 딱 캐릭터가 분명하잖아. 그리디스 하면 패턴 화려한 거 뭐 유니크한 거 이렇게 딱 있잖아. 그건 아이덴티티 위해서 한 거고 보통은 드레스 입고 다니지. 하얀 드레스. 나 뭐 하얀 드레스 입은 거 못 봤는데 너 맨날 블랙이. 내가 동생 결혼식 할 때 하얀 드레스 입다 얘가. 맞나? 우리 엄마가 내가 시집을 못 갔으니까 그렇게 입어도 아마 알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누구의 결혼식이나 화이트 입고 가는 건 아니지. 그지, 그거 매너 아니라며. 내 옷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 옷도 그래? 외국도 비슷하지. 그래서 들놀이 하는 애들은 좀 컬러풀한 거 있잖아. 화이트가 더 돋보이게. 내 컨셉이, 유튜브 컨셉이 뷰티 헬시 라이프야. 뷰티 헬시 라이프? 그게 뭐냐면 40대 내가 46이잖아. 벌써 46이야. 나 20대 봤는데. 나는 30. 근데 46인데 다들 그러는 거야. 어떻게 피부 관리해? 어떻게 몸 관리? 너 진짜 건강하다. 나 에너자이저. 너도 에너자이저잖아. 언니야 근데 우리 진짜 웃긴다. 샤넬을 받친 대로 발렌시아가 이거 꼭 올리라. 알았지? 야 우리는 이거 럭셔리하다. 패션이야. 야, 이거부터 럭셔리하다. 그치?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 컨셉이 그거거든. 뷰티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나 그거야.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한 팁들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리빙 나 먹는 거, 피부 관리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 옷은 어떻게 입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서로 공유하는 거 너무 재밌어. 재밌어. 나는 동생하고 같이 하는데 친한 동생이 하는데 걔는 플로리스트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막 파티하고 유명한 플로리스트인데 인사만 하라며. 들어가 잠깐만 내 얘기 들어가 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우울증도 좀 이겼어. 유튜브를 통해서 우울증 이겼다고? 야 우울증 요즘 약해졌네 많이. 나 이겼어. 그때 오빠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일도 일이지만 내 개인 거를 하면서 좀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거 맞아. 갖고 너한테 나 좀 갖다 써. 알았어. 언니 늘 쓰잖아. 뭘 갖다 써. 그래서 윤희야 유튜브 너무 재밌어. 잘했어. 너도 유튜브 하잖아. 유튜브는 좀 힐링이 되지. 그치. 근데 요즘 VR 시대야. 아 진짜 어쨌든 VR로 바꿔야 되니? VR 막 3D, 4D 막 이런 거 그럼. 아 나 옛날에 그런 거 기획하고 막 그랬잖니.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를 먼저 해볼게. 그러니까 언니는 누구 기획만 해주고 언니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언니를 내가. 기획해봐. 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언니의 진짜 솔직한 느낌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언니만의 스타일로 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하고 있어. 유튜브 이름이 뭔데? 글로시 조이TV야. 그냥 조이잖아요. 조이TV? 글로시 바이 조이라는 게 기쁨으로 빛을 발하다. 아멘. 기쁨으로 빛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글로시. 아니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있잖아. 약간 그니까 간센보살. 우리가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그럼 자유잖아. 그럼 자유지. 좀 알려줘. 팁 없어?
사투리 쓰라니까. 아, 사투리 나랑 안 어울린다. 이거 봐. 딱이라니까. 맞다. 어. 할까? 어. 사투리 할까? 북한에 얼마나 스타일리시한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맞나? 맞지. 이렇게 쓰면 맞니? 그러니까 신나도 미치겠지. 어. 아니, 일단 부산 어. 구독자 오늘 잡았다. 아, 맞나? 어. 난 말귀를 잘 알아들어. 자들이 의리가 있거든. 의리가 있어서. 내가 진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의리 하나로 살았잖아. 아 진짜? 그럼. 야 나 그럼 진짜 되게 든든하다. 그럼 부산 가시나야 돼 잡은 거. 어. 다 잡혔어. 윤희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 우리 그리디어스 윤희. 자 좋아요. 가끔 나 그러면. 구독. 패션... 아니야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설정하세요. 네. 야 그 마지막 아 중간중간에 해주는. 그러니까 거지? 중간에 어, 한 번씩 해줘야 돼. 너 괜찮다 너 다 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가끔 오면 패션 팁들도 좀 알려주고 그래도 좀 다음에 또 그냥 미리 이야기해도 지금 어. 제가 상태가 머리부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진짜 그 뭐야 유명한 어, 세계적인 배우 세계적으로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배우도 아는 세계적인 헐리우드 배우들도 아는 유명한 그리디어스의 박윤희 이렇게 내 유튜브에서 인사를 해주다니 나 정말 너무 영광이야 어, 사랑해 정말. 언니 부산 기집애들 부산 기집애들 구독자 다 얻었다. 그러니까 부산 우리 잡았어. 잡았다. 이제 전라도 가야 돼. 전라도. 나 헐리 헐리우드 그렇게. 진출하고 싶다. 헐리우드. 헐리우드. 어때? 헐리우드. 어. 어 그래 오케이. 가이. 너 헐리우드 진출했잖아. 예. Yeah. 어. 영어 좀 해봐. 우리 비욘세 그래. 하이언트한테부터 연락하자. 야 나 진짜 이거 영어로 바꿀 거거든 자막. 어.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해줘 걔한테. 걔한테? 뭐 헐리우드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좀 해달라고 한 번만 해줄까요? 그도? 좋아요? I'm so true.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 너무 미치겠다 어쩌면 돼 영어로 하려니까 왜 또 이렇게 꼬아? 어 이렇게 영어야 이게 영어? 야 그러면 그럼 걔가 알겠네? 아 당연하지 그래도 알람은 영어다니 알람 영어 알람 영어네 어. 유튜브 보면 알아야 띵동띵동 어. 어 알아 알아 어. 부탁해요 플리즈 플리즈 어. 나 정말 패션도 한번 해보겠어 나만의 스타일 나 중년이니까 중년이면 야시 시장을 입어야 돼? 아 이거 뭐야 수시 뭐야 이거 어머 이 미니스커트 내가 깜짝 놀랐네 사진 찍어주는 야 어. 시스루네 아, 시스루 또 언니 어. 시스루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름엔 시스루 제일 진짜 볼듯 말듯 어 패션 팁 미리 얘기하고 올게 알았어. 그때는 제가 시스루를 입겠어요. 니네 시스루 있니? 아, 아 만들면 되지. 맞아요, 맞아. 어, 나는 또 만드는 거 같아. 아, 참, 하나만 팁 알려줘. 올 가을은 어떨 것 같아? 올 가을, 겨울? 올 가을, 겨울 코로나 어.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어. 그리디어스 번개 티셔츠 입고, 화이팅! 번개처럼 코로나 물러나라! 인생 뭐 별거 없어. 번개처럼 살지. Okay, 알았어. 우리 좀 다음에 만나요. 아니 그거 해야지 코로나 좀 열심히 잘 살아남지. 코로나 다 열심히 살고 있어. 열심히 왜? 다 파이팅하면서. 어, 나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네. 다 열심히 살아.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다. 아, 여러분 지금 어. 지금 이 순간 잘하고 있는 거야. 어, 맞아요. 어. 힘내세요. 번개처럼. 유니처럼. 잘하고 있어 우리 파이팅? 정말. 그리디어스도 화이팅. 어. 여러분도 화이팅. 조이 구독자도 화이팅! 신년도 화이팅! 어. 부산 가시나들 진짜 다 좋아요 누르고 카톡해 카톡 아이디 그리디어스 깨 홍보! 그럼 우리는 이만 안녕! 아 윤희지 언니 꼭 구입하겠어 알았어 언니 고마워 어. 살림에 보태 쓸게 그래 오늘도 화창한 날 만나서 양모 100% 클래식한 트레커 점퍼를 어. 제가 오마주에서 했어요. 그래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뉴트럴 컬러로 제가 했으니까 뭐 하나씩 깨타시면 감사하고 선글라스 어디 거냐고요? 알람 샤넬 남자친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언니도 저렇게 빨리 남자친구가 생겨야 될 텐데. 아, 진짜. 아, 친구 만났어!
야, 너희는 아니야. 지금 그냥 약간 썸 많다. 안녕, 친구 안녕. 어떻게 하지? 태울 때는 가방이 서있어야 해요. 그래, 잘하고 있군. 제가 끌려가고 있어요. 아, 오늘 룩이 되게 섹시해. 아, 진짜. 네? 실수로. 감사합니다. 언니 강아지 한번 키워봐. 사랑 키워서 언니야. 어우, 속 터져, 생각 말고. 어? 사랑 키우는 거 되게 속 터질 것 같아. 아, 진짜. 강아지를 낳겠지? 그렇지. 양양이랑 어울려. 근데 이름이 양양인 게 좀 웃겨. 양이 양 같아서 양양. 아. 강원도 양양 같아. 저기 앞에 오빠를 좀 키워봐 언니. 거기 앞에 오빠를 키울 수도 없다. 너무 커서 이제 못 해야 돼. 어? 저 오빠는 키우는 것보다 케어가 필요해. 케어. 요코노이 요코노이 힘들어. 나도 케어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왔어. 들어가자. 오, 리치야. 등산 올라가. 리치. 어머. 리치야. 리치야. 친구했어. 친구네. 리치야. 뭐지? 친구 너네 기억 안 나? 아주 오래전에 만났어. 아우, 리치 점프. 오, 점프. 너 리치 물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양양이? 진짜. 너는 그러면 진짜 양. 안녕. 리치야. 지금 너 촬영 중이야. 리치, 앉아. 리치, 앉아. 앉아. 안 하는데?